저는 국민대표가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천만의 국민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주로 하지만 국민일보는 교회를 향한 목회적 사역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상의 이념이나 당파나 여론이나 세상의 언론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를 들어 높이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한 가치를 높이 들어서 대한민국의 갈 길을 제시해주는 이 시대의 이사야와 같은 기대한 사명을 가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국민일보가 금년에 미션 오워드 수상자들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상은 우리가 자랑할 명예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더 열심으로 섬겨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변화시키는 데 남은 생애를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남은 생애를 우리 모두가 헌신하겠습니다. 국민일보에 다시 감사드립니다.